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정화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화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칠판을 보시면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이렇게 쭉 일주들을 나열을 해봤고요. 역시 이제 봄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가을, 겨울에 태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자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경자년은 지금 보시면 이게 종을 닮은 모양이 경금이라고 해요. 얘는 새거든요. 그리고 자는 자수예요. 그래서 경자년이라는 것 자체는 경이라는 것은 종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주로 종교, 또 이제 정신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해년도부터 해자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타로라든가 또 마음 공부, 정신 공부. 제가 정신 공부를 했으면 이게 이제 마음이라든가 철학 공부도 돼요. 여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관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미신으로 취급을 했었으나 이제는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에 이 철학을 완성을 했어요.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조금 판도가 바뀌긴 했으나 물질 세상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에 대한 공부에 사람들이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자년의 이 자는 경금이 가을인 신유술, 요때 가장 왕성하거든요. 이 경금 글자가. 근데 이제 자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자축이라고 했잖아요. 해자축이 겨울이에요. 겨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글자거든요. 이때 경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병들고 에너지를 다 써서 바닥이 나고 이제 다 써서 껍데기만 남아서 임묘를 하는 것그 단계 중에서 에너지를 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지에 놓이는 해가 돼요. 사지라고 하면 그럼 죽어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천간 할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00년도에 한번 왔었고요. 경자년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을 때도 왔었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60년 만에 돌아왔죠? 지금 2020년이에요. 1900년, 1960년, 이제 세기가 바뀌어서 2020년에 저에게 들어온 글자입니다. 상당히 개혁과 어떤 변화의 글자로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경금은 보통 고치러 온다는 글자거든요. 이 경이라는 글자가 매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이라는 글자는 대장간에서 땅땅땅땅 두들겨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글자예요. 그래서 소리가 좀 세고, 경이라는 큰 칼로도 또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큰 칼로 무엇을 내려칠 것인가. 주로 보통 보면 갑목을 내려치기 위해서 오거든요. 갑목. 갑목은 큰 생기예요. 그리고 이 자수가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오화의 열기, 뜨거운 열기를 또 끌고 오는 성질이기 때문에 올해는 개혁도 많을 것이고 어떤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운세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주는 균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주 8글자를 다 살펴봐야 돼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별자리 점성술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차트로 막 돌리잖아요. 근데 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물론 프로그램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저는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아요. 종이에 쭉 적어서 그 글자 에너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정화라고 하는 불길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화는 병화처럼 최고의 수준으로 오르지는 못합니다. 대신 구석구석 치밀하게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올해 경자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자년은 이 정화 입장에서 보자면 목과 토금수 또 이렇게 돌려보면요. 이렇게 생하는 방향인데 여기에 금이 있거든요. 바로 정제입니다. 위로는 정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수는 여기에 있죠. 재성과 관이 같이 온단 말입니다. 얘는 편관입니다. 정제와 편관이 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는 이 자라고 하는 환경을 또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신수 보는 방법이에요. 해자축의 자년입니다. 절지예요. 이 자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절지고, 절지라는 거는 기존 것과 이별을 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새 출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화라는 불을 가지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을 쓸모 있게 두들겨서 결과물을 만드는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럴듯한 작품을 만드는 해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발전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큰또 그림이 그려지죠. 또 정화분들이 만약에 봄에 태어나셨어요. 봄에 태어나시면 임묘진 봄에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권세가 굉장히 당당하고요. 힘이 있다는 거죠. 너무 당당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경금으로 갑목을 부숴서 뭔가 좀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경금이 올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반가워요. 봄에 태어나신 정화분들은 경금이 들어와서 더 반갑고,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4, 5, 미. 만세를 한번 돌려보시죠. 돌려보시면 본인이 어떤 계절에 태어난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저희가 조열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는 빛이 굉장히 갑목으로 인성으로 정화를 좀 생해주면 좋아요. 빛이 이제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빛이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갑목 인성으로 정화를 좀 이제 힘있게 생해주고, 그 다음에 임수를 가지고, 임수는 여기 관이거든요. 제압을 좀 해주면 좋아요. 그 뜨거운 열기를. 그래서 염천에 조열을, 해갈을 해주면 좋다는 거죠. 염천이란 건 부글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땅을 얘기해요. 여름에는 물이 마르잖아요. 예, 그래서 해갈을 좀 시켜주면 좋으니까, 경자년에 자수가 또 반갑겠죠. 얘가 환경적으로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태어나면 어떤 입장이 될까요? 정화분들이. 가을에 태어나면 일단 약해요. 정화가 약해져요. 이제 사고로 들거든요. 그때 또 자신의 힘을 키워주는 이 목, 갑목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유술 지나서 해자축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해자축월에 태어난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얼어 있잖아요. 차갑게 식고 얼어 있고 눈비가 내립니다 말입니다. 그때는 또 역시 갑목 인성하고 그리고 경금 재성이 필요해요. 왜냐면 얼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어 있는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생해주는 인성도 들어오면 좋고, 이게 얘가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재성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재성을 또 아버지로 보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든든하단 말입니다. 인성과 재성이 같이 오게 되면은 좋은데, 본인 원고 글자에서 그게 없다면 올해 경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던, 자수의 환경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하던, 어쨌든 반가운 해라는 거죠. 자,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배경 설명은 제가 한번 드렸으니까 인트로 영상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뒤에 말들이 이해가 되시니까요. 자, 정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일주에 정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자년이 왔다. 그럼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정축은 지금 보시면 토금수 목화 토금수 한번 돌려보면요. 얘가 정화잖아요. 네, 이렇게 돌려보시면 축은 뭐예요? 바로 여기 식상이죠. 식신이란 말입니다. 식신인데 얘가 임묘지도 돼요. 정화가 가라앉는 글자거든요. 임묘지예요. 정축이라는 기둥 자체가 자신의 임묘지를 배우자궁에 두고 있는 일주예요.
일주는 내가 태어난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사주가 네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 월, 일, 시. 그 중에서 일주를 제가 지금 적은 것이고, 경자년이 왔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환경을 맞이하는가, 그걸 보는 것이 신수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경금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정재가 들어온다 그랬죠. 아까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자년의 환경이 들어왔죠. 자수는 관이죠. 관이죠. 편관이죠. 편관이고, 정화가 해자축의 환경을 맞아들였을 때는 절지라고 했습니다. 얘는 절지죠. 근데 한번 보죠. 어쨌든 변화의 한 해가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자축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합이 되죠. 자랑, 축이랑 합이 되면 건토가 된단 말이죠. 합이 돼서 토가 된다는 것은 이건 식상이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목화토금수 이렇게 돌렸을 때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생해 주는 게 토니까 얘가 식상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만들어지는 해라는 거죠. 식신과 상관. 식신과 상관은 바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성이 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전환기가 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기예요. 변화가 크죠. 정축일주 본인들은 다 그럴 거예요. 오늘 이번 해가 또 이성과 연애 중인 남자분들, 여자분들, 아직 결혼 전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이별과 만남이 동시에 들어와요. 누군가 헤어지고 새로운 분하고 만나서 갑자기 전격적인 결혼 발표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와 완전한 단절, 이별이 됩니다. 이별이란 것은 과거와 완전히 이별을 한다는 뜻이고요.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해요. 그러면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가 이런 이동운도 두드러지게 들어오죠. 이것이 바로 정축일주 분들의 올해 경자년 한 해의 운이 되겠습니다. 재물은 어떨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재성이 들어왔지만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인다고 그랬잖아요. 정화분들이. 금전이 들어오는 방향도 바뀌어요. 내가 A라는 곳에서 그동안 돈을 받았었다면 이 흐름이 바뀌고 B라는 흐름으로 B라는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걸로 바뀝니다. 분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나 내 직장에서 이동운이니까요. 자, 이제 다음 일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정축 일주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이 정묘 일주죠. 정묘일주가 경자년을 맞았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정묘는 어떠합니까? 또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얘가 화고, 목화, 토, 금수 이렇게 또 적어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생하죠? 그러면 묘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잖아요. 편인이 되죠. 편인이고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묘진의 글자가 됩니다. 얘는 병지가 돼요. 내 배우자궁 자리가 병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재성 글자인 그것도 정재인 경금이 들어왔죠. 네, 이거는 절지라고 그랬어요. 자수는. 자, 절지인 환경이 올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묘 글자랑 딱 만났단 말입니다. 이게 자묘. 자묘는 형이라고 형살의 관계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인성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우자궁에 깔고 있는 게 인성이에요. 이 인성이 어머니, 그러니까 즉 부모도 돼요. 어머니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아버지도 돼요. 꼭 무조건 재성이나 다른 육친을 아버지로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유도리 있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문서, 계약, 이제 부모 제가 말씀드렸고, 문서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구매건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에 놓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형을 받는다. 형이라는 것은 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께서 여기 어머니나 부모, 즉 부모님이 병고를 겪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서, 계약, 구매권, 어쨌든 내 사인이 들어가고 내가 결제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형이 붙는다는 뜻은 불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문서나 계약이나 구매권들. 그러면 뭐 부동산 딱 떠오르지 않나요? 부동산. 부동산 저희가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보증금 높게 걸죠? 이런 보증금 관련된 것들. 방뺄때 엄청 신중하셔야 되겠죠? 앞뒤로 다 살펴보셔야 되겠죠? 내가 매매를 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더더욱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정묘일주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올해 운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인묘진의 글자거든요. 묘라고 하는 것이 인, 그 다음에 묘, 그 다음에 진. 이 글자를 일지에 깔고 계신 분들, 이게 봄 글자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해나 자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저희가 급각살이라고 하는 또 구성이 돼요. 급각살은 뭐냐면 팔다리, 이 팔다리, 수족이라 그러죠. 이걸 다칠 수 있는 해가 돼요. 그래서 사건, 사고. 예, 변화는 변화인데 이 묘일주들은 요번에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좀올수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친다든가 손해를 볼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묘일주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일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정사일주예요. 정사일주에 경자년이 들어오면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자, 목화토금수 또 돌려보죠. 네, 이렇게 돌려보면 정화 입장에서 사화라는 것은 겁재고요. 그리고 사오미의 글자거든요. 사오미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사화는 제왕지가 돼요. 이거는 이제 정제죠. 경금은 정제고 자녀는 절지라고 했어요. 얘는 편관이죠. 굳이 뭐안 적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 한번 보시죠. 보시면 경금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변화하는 해는 맞아요. 재성이 일단은 크게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게이 사화를 봤을 때 사화라고 하는 이 사오미의 첫 번째 글자 속에 이 포장지를 슉 하고 벗겨보면은 무토도 있고요. 그리고 병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사화 속에는. 경금도 있죠. 무토, 경금, 병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무토, 경금, 병화. 그래서 경금이 봤을 때 약하긴 한데 경금이 또 있단 말이에요. 사화 속에. 그래서 힘이 있어요. 이 재성이 힘이 있고요. 그런데 절지란 말이죠.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일주보다 변화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관이 이제 절지에 놓여 있고 이게 또 겁재를 깔고 있는 일간이기 때문에 겁재는 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변동이 특히 커집니다. 겁재는 내 주변 사람들, 주변인. 그래서 직장 변동이 커지고 지금 수험생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경쟁해서 해야 되는 분들. 주변인들에게 힘이 더 많이 실리고 나한테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수험생들 분들한테는 경쟁률이 더 세져요. 그래서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하심에 있어서. 네, 연애운이나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연애운도 좀 불리합니다. 연애운도 불리해요. 절지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는 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일주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정미일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꼭 참고하셔서 가늠을 해주십시오.
네, 정미일주고요. 이제 경자년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정화분들 입장에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이 미는 토에 있잖아요. 식신입니다. 식신이고 4, 5, 미 여름의 마지막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이 미라고 하는 환경은 바로 관대제도입니다. 관대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 글자에. 그리고 정재가 들어왔죠. 네, 자수는 편관이고 절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금이 이 미토를 보니까 미토는 포장지를 슉 하고 벗겨보면은 어떤 글자가 있냐면 정화도 있고요. 을목도 있고요. 기토도 있어요. 이게 힘이 없는 거죠. 이미 미토 속에서 경금이 어떻게 뭐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자미라고 하는 환경이 좀 보이실 거예요. 원래 미라는 환경을 두고 있지만 자라는 환경을 또 만났어요. 자하고 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진이 발생을 하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너가 나를 미워하는 이 원진을 미워한다는 거. 이 환경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이고 한자가 조금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하려면 해라고 읽어요. 육합이 있거든요. 사주에서 여섯 개씩 합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육합이라고 한자로 적는데 육합을 충하는 이걸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육합을 충하는 게 바로 해예요. 자미가 서로 해에 관계도 돼요. 원진도 된다 그랬는데 자미가 해에 관계도 된다고 그랬어요. 해를 받아요. 이게 미가 식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수는 뭐가 될까요? 자수는 편관이라고 했죠. 근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식신이 자식이 돼요. 그래서 자식하고 원망이 생기거나 자식에게 원망을 받기도 하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미혼인 분들, 싱글인 분들은 이 원진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겨두지 마시고 결혼을 하신 분들, 이미 부부로서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은 이 원진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되세요. 배우자와 거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원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마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아랫사람을 지금 현재 거느리고 있는 사업자, 사업가분들, 사장님들, 이분들은 아래 직원들과 사이가 좀 삐그덕할 수 있어요. 이 아래 직원분들하고. 그래서 협의. 나만 잘 살겠다 하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좀 어려울수록 베푸시고, 갈등이 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체가 큰 곳일수록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하극상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미니까. 이런 관계들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과의 어떤 트러블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많은 거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올해는 미혼하고 비혼, 미혼, 기혼 상관없이 연애운은 좀 어두워요. 이제 다음 일주로 넘어가 볼게요. 정미까지 지금 진행을 했죠. 이제 정유. 정유일주가 경자년을 만났을 때 어떤 입장이 될지. 자, 보시면. 목과 토금수 이렇게 돌려보면요. 여기에 금이 있잖아요. 유금이거든요, 얘는. 재성이죠. 편재예요.
그리고 신유술의 글자가 가을 글자이기 때문에 정화는 이때는 빛이 좀 바랍니다. 그래서 유금일 때는 막 왕성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여기서는 장생지가 돼요. 유금 속에는 포장지를 딱 벗겨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한자가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경금도 들어있지만 그거는 역이라서 약하고 신금이 묻혀있거든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 친숙한 거예요. 여기 이제 경금도 묻혀있기 때문에 역이지만. 근데 이제 신금은 자기랑 한 세트라 보시면 되세요. 자, 정화 입장에서 보면 경금은 정제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봤을 때, 그리고 자녀는 제가 절지라고 그랬죠. 얘는 편관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 환경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환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정유일주가. 또 잔연이라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파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파, 깨트린다. 다시 만난다. 깨어진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귀문의 관계도 있어요. 귀문은 귀신귀자 문문자라고 해서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가요. 이 경금이 제가 이 신금 경금 들어있는 환경 때문에 힘이 세진다 그랬어요. 재성이 힘이 세진다는 거죠. 그럼 변화가 커지겠죠. 변화가 커집니다. 다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서로 파. 다시 만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끊어지고 다시 만난다. 이 편제는 여친도 돼요. 여자친구. 무슨 말이냐면, 남자분들은요, 여자. 이 여자, 여자면 이제 여자친구겠죠? 결혼하기 전이면은. 여자친구분을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는 거. 재회할 수 있는 회가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버지. 헤어졌던 아버지를 재회할 수 있는 해가 돼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또 있어요. 사업가. 사업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실패를 했었는데 해당 사업에 힘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돈을 벌수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재기죠. 사업은 재기가 가능해요. 재도전, 재기를 할수 있는 해라는 거죠. 예, 이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일주가. 정유일주. 자, 보시면 해수를 깔고 있죠. 정유일주는 경자년인을 만났을 때 어떤 건지 배우자궁에 지금 뭘 깔고 있습니까? 관을 깔고 있죠. 그것도 정관입니다. 관을 깔고 있어요. 그럼 해자축의 겨울 글자란 말이죠.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화일관에게. 이거는 태지라고 해서 태를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태의 환경. 얘는 경금이니까 정제가 들어왔죠. 한자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는 뭐예요? 이게 수잖아요. 관성이잖아요. 무슨 관입니까? 편관이죠. 얘는 절지라고 그랬어요. 네, 이런 환경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해랑 자가 만났죠. 경금이 해를 보니까 힘이 있나요? 해라는 포장지를 슉 하고 벗겨보면은 무토, 갑목, 그리고 임수가 있어요. 힘이 없죠? 이 경금이 봤을 때 힘이 없어요. 자기가 설 자리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해자축의 운동을 일으켜서 수의 기운이 세진단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인트로 때 영상을 한번 건너가서 보고 오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드릴 때이 수의 환경이 오면은
냉동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화가 필요한 글자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갑목 인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경금이 또 필요해요. 이 경금은 재성인데 올해 이렇게 재성이 들어오죠. 그래서 올해 이것도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기는데 뒷심은 좀 부족하죠. 이동. 이동을 할 건데 내가 좀더 편한 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버거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버거운 직장으로. 어쨌든 이동운이 있죠. 연애운은 죄송하지만 좀 어두워요.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재성이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년의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얼어 있고 내가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부분이 아니고 원치 않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변화니까 변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인연과 떨어지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내게 되면 정해일주 분들도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화분들은 어쨌든 이 경자년 자체에 좀 이제 눌리는 분들보다는 내가 어찌됐든 움직이는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세를 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렇게 참고만 해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